네. 오늘 저녁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뭐 아직까지 뭐 팩트 체크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저런 수급으로 볼때 이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한번 의혹을 한번 가져보셨던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끼리만 아는 걸 아시죠? 예, 또딴데 가서 어디 얘기하지 마시고 네, 우리끼리만 알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월요일 스페셜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한주 우리 주식시장을 살짝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월말에 왜 이렇게 또 빠지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요. 지난 주말, 지난 주에 시장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주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종목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근데 그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시장 전체 시황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벤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7일부터 28일까지 있을 미국의 FNC 회의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늠해 볼수 있냐면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의회 상원 하원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 얘기가 이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벌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미국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연준의 판단,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 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FNC 회의는 시장이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좀 일반적으로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FNC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30일 날 6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주 크게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학습 효과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게 크게 높게 나온다,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낮게 나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서요. 이게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부 뭐 마스크 써라, 일부는 좀 다시 셧다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야, 이것 때문에 긴축이 빨라져?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가 빅 이벤트이긴 한데, 이번 주에 발표됨으로써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들의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이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가 전 세계 기업 주식들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애플 실적 발표를 하면은 애플 관련주라고 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전부 다 움직입니다. 알파벳도 그럴 것이고, 보잉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파이자가 움직이면 그렇게 움직일 것이고, 페이스북도 그럴 것이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 당연하고요. 우리 시장에서 볼 때도 이들 실적 발표가 내가 그걸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떤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가장 화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예상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역사적 신고치를 경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막상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뜨면 뜰수록 계속 뜨는 데 되고 새실험 매물이 나올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항상 주식은 그 다음에 뭔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이번 주에는 올라가면 매물 맞고 매물 맞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번 시장은 좀 생각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덧붙일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난주에 약세였거든요. 마이너스였어요, 지난주에. 그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200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계속 프로그램 매도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후반에 반등을 시도를 했긴 했지만 두 종목 다 주간으로 볼때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뒷단에 있는 소재 업종들,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얘들은 급등한 종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물을 맡고 있는 맨 끝에 있는 종목이 아닌 뒤에 있는 기업들의 매기가 쏠리면서 그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특징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에도 그랬지만은 여기서 잠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아까 제가 분봉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에 음봉을 냈는데 음봉 하루 빼고 나서 우리나라 일봉 차트를 보면 어떤 모양을 부리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훌륭하죠.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오늘 음봉이 났다 하더라도 오늘 끝까지 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코스닥의 흐름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추세를 뭐 꺾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상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도 우상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을 보면요. 네. 코스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는 우하향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7월 내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차트 자체가.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라고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아닌 뒤에 있는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닌 그 뒷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L전자가 아닌 LG이노텍.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기 얘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도 똑같아요. 현대차나 기아가 아닌 그 뒤에 있는 뭐 부품주들이나 이런 데들이 더 지금 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했지만 최근에 그래서 약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현대위아 같은 거 있죠. 현대위아 같은 종목은 차트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뭐 종목보다도. 이게 현대위아거든요. 현대위아는 우하향하면서 지금 약합니까? 안 그렇죠, 얘는요. 얘는 현대차에 있거나 얘도 대형주잖아요. 근데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나 다른 거하고 다르게 움직여요, 얘는요.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뒷단에 있는 종목들, 2등, 3등 종목이나 아니면 소부장에 있는 그 밴더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아 지수는 약한데 종목은 세구나. 종목 장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시황을 좀 판단해 보면 실적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면은 또 그 실적이 또 호실적이 나오면 그 또 주가가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하는 즉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좀 약할지언정 그렇지만 주요 기업들이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실적이 호실적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급격하게 빠지는 장은 또 이번 주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종목 장세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지겨우시고 또 댓글에 또 폄하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변동성 장세가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사실은. 그렇죠. 계속 종목 장세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월 둘째 주부터 계속 3,200 이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제가 마지막이라 이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잠깐 좀 먼저 좀 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오늘 강세 섹터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요. 보시면 제일 강세가 오늘 탄소배출권이에요. 탄소배출권 저기 테마가 오늘 제일 강세였습니다. 케이스 코트렐, 에코프로, 후설, 캠트로스, 한솔 홈데코 그리고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2등이 뭐였냐면 메타버스였습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사실 이번 주만 강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 지지난해도 우리 계속 논의했지 않습니까? 네. 메타버스 종목들은 여전히 그 주간 동안 계속 강했어요. 그다음에 강한 게 3번이 AR이에요. 그다음에 AI? 5번이 VR이에요. 그리고 가상화폐 섹터가 오늘 강했는데 가상화폐는 왜 그랬냐면요. 전자화폐하고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강했는데 이거에 아마존에서 결제를 연말쯤에서 추진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 가상화폐로? 예, 가상화폐로.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가장 강한 섹터가 보면은 탄소배출권, 메타버스, 가상화폐예요. 이들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니 테마만 움직이는 종목 장세만 된 거고 그런데 시장이 아주 약하잖아요. 위험하다 싶으면 이런 테마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테마가 있다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지수가 못 간다. 이게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시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급으로 따져보면 이런 현상이 이해가 되는 게 그 카카오가 올 연초 대비 100% 올랐거든요. 100%. 네. 그러면 대주주 과세 요건에 10억 이상이 올해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뭐 9억 9천 사놓으셨던 분들은 네네네. 올해 이제 거의 20억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10억을 벌었는데 올해 안에 팔면 세금이 빵이고 예, 올해 연말에 넘기게 되면 세금을 또 꽤. 20% 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도가 나오게 되는데 올 초까지 대형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네.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이 방금 이제 뭐 아, 현대 위안은 강한데 왜 현대차는 약하고 삼성전자는 왜 못 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형주 연초 대비해서 작년 대비 연말 대비해서 이렇게 오른 주식은 네. 뭐 20%를 먹었던 10%를 먹었던 세금 안 내려면 그냥 팔아야 돼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에는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또 큰 IPO가 있는 거죠. 음흠. 네. 공급이 주식 공급이 이제 늘어나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또 수급의 교란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그 댓글 보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매매가 뭔가요라는 아, 프로그램 매매 네. 그 아,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우리 박 부장님 설명 다 끝나시고 나면 나중에 예, 시간 되면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간 되면 한 5분 남기고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매매 플러스 비차익이랑 네. 차익 이거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이따 그러면 우리 부장님 설명 끝나고 한번 잠깐 시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시황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뭐 예측 뭐 예측이라보다도 뭐 시나리오 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섹터나 어떤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 기간을 설정하는 게 서로 미스매치가 되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반기에 뭘 해야 되느냐? 거의 90% 이상이 자동차하고 반도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랬느냐? 그분들이 그러면 거짓말 했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은 데이터에 의해서 향후에 정말 좋아진 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뭐 탄소 배출권이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앞으로 안 되고 얘네들만 되느냐? 이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음흠. 지금은 주관 시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관에 지금 이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얘기 끝에 이번 여름장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은 추석을 전후로 해서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기대를 좀 해보고는 네.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가서 정말 시장이 위로 올라가는 장이 한번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은 그때 주도로 나설 것들은 그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주가 어떤 기간을 끊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시황과도 다르고 네. 그리고 주도 섹터도 다르다는 거를 좀 짚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주면서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어떻든 간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은 지금 소위 그 ESG와 그리고 메타버스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된 지가 벌써 한 2, 3주 됐고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한 달 동안 시장이 좀 약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강하면 또 그 섹터의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의 뉴스에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의 뉴스였습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소셜 네트워크 사업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SNS 회사이지 않습니까? 네. 5년 내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할 거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어디가요? 페이스북이요. 네.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할 거다. 한다고 자기들이 그래? 예,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VR, AR을 이용해서 네. 게임, 일을 전부 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타이틀도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냐면은 함께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대화하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런 네. 온라인 세상이 무엇이냐? 타이틀을 뭘로 했냐? 무한 오피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무한 오피스를 만들 것이다. 무한 오피스라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인피니티. 예.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요것이 왜 우리한테도 중요하냐면 이 얘기 메타버스 얘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여러분들은 꼭 여러 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 자료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메타버스 야 그거 허당이야 실체가 없어 이런 얘기 올 초만 해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는 대표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많이 벌어지냐? 그러면 또 레포트 보고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보면은 이미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아직까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올랐느냐? CJ&M, 네이버, 카카오가 지분 투자한 업체만 올랐습니다. 대부분 다. 대부분 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올랐어요. 그렇지 않고 독단적으로 AR, VR 기술을 갖고 있거나 나는 메타버스 관련 주라고 손들고 나서는 기업들은 이제 조금 올랐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이 메타버스에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 여러 번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나 SNS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메타버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히 현명하거나 또는 빠르거나 이제 그런 나라라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곧바로 메타버스에 투자를 해요. 우리 대기업들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하나, 두산, SK, 뭐 삼성하고 LG 빼놓고 뭐 그 밑에 뭐 효성 뭐 이런 기업들 보면 과거에 했던 그런 타이틀로 부르지 않아요, 지금요. 예를 들어 두산 그러면 조선 중공업 원자력 발전 이런 거 했잖아요. 네. 두산 그룹을 지금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두산 그룹은 뭐 수소 발전이나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로 네. 수사를 보거든요. 두퓨. 네. 그리고 저기 LG도 네. 2차 전지로 보고 네. SK는 바이오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보고 하나그룹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옛날에 하나그룹은 케미칼 회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방산 회사 샀습니까? 네. 지금 하나그룹을 누가 그렇게 부릅니까? 우주로 갑니다. 하나는 전부 다들 지금 대체에너지 기업, 태양광 기업으로 부르고 태양광이요? 네,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렇게 변하듯이 지금은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지금 몇 개 종목만 오르고 아 이거 테마로 끝나겠지 우리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또 멈췄다가 또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간을 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볼 것인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또 투자의 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우리 관세를 보이고 어떤 기업이 이런 것에 또 새롭게 신성장 산업에 진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을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ESG하고 이걸 연관 짓고 싶은데요. 독일에 폭우가 있었다면서요. 독일의 폭우 네. 뉴스에 나왔죠. 네. 독일의 폭우에서 깜짝 놀랐어요. 사진 보고 있었고요. 네. 중국도 폭우가 있었어요. 중국 뭐 지금 난리더라고요. 네. 뭐. 지금 난리잖아요. 뭐 빗물이 차갖고 네. 베트남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전자 부품 지금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은 코로나나 폭우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인력난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쪽은 네. 인력난이 있다라고 해요. 남아공은 요거하고 상관이 좀 없지만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하죠.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볼 때 환경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ESG의 인바이런먼트의 탄소 배출이 각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종목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 탄소 배출과 관련되어서 어떤 보고서가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가가 상당히 급등합니다. 그런 기업들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역이용하는 나쁜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이요. 보고서가 나오면 또는 그 전에 급등했다 보고서 나오면 급등을 막 해버려서 조조히 쫓아가지도 못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종목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너무 빨리 올랐다 빠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뉴스에 의해서 막 올라가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옵니다. 이거 보고서 나오면서 주가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보고서 나오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한쪽으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다면 뭐 그냥 그렇게 뭐 저는 뭐 그렇게 치고요. 그냥 빼고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상당 기간 동안 특히 이 올 여름에는 이번 주에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 여름 내내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뉴스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쪽 중에 한 군데인데 미국의 바이백 자사주 매입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인가에 한번 제가 한동안 이걸 이제 추적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자사주 매입 때문에 미국 시장이 탄탄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근데 이 수치가 나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자사주 얼마나 사재 끼는지. 네. 2021년 7월 25일까지요. 네. 미국의 S&P 500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4,310억 달러랍니다. 네. 4,310억 달러.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500조 가까이 되네요. 네. 작년에 자사주 매입이 총액이 3,070억이래요. 작년에. 작년에 한 400조 샀는데 네. 벌써 한 480조 산 거네요. 7월까지요. 근데 여기 애플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바이백을. 애플이 900억 달러. 그리고 BOA가 250억 달러. 네. 알파벳이 500억 달러. 네. 뭐 수준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애플 하나만 100조네요, 그러면. 네. 애플 하나만.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왜 하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잠깐 우리 시장 약간 폄하하면서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탄탄하고 움직이는 시장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 버리고 뭐 중국 시장은 안 되고 우리 시장은 버리고 미국 시장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 내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시장 내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사실 우리 시장에도 또 탄탄한 기업도 많이 있으니까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데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S&P 500의 자사주 매입 지금 규모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배당이 작년하고 예측해 봤을 때 5,700억 불 정도 배당을 한답니다. 네, 자사주가 그러면, 그 정도인데 네. 또 배당을 예, 예. 5,700억. 그럼 이 둘을 전체를 예. 합치면 예. S&P 500 전체 토탈로 따졌을 때 S&P 500에 가지고 있는 주주는 네. 주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약 3.9%의 수익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여러분? 뭔지 네. 이게 네. 바이백을 하고 배당을 주면 배당은 당연히 내 수익이니까. 네. 그리고 바이백을 하면 그만큼 이제 주식이 거기 자사주에 있으니까 이 효과가 3.9%의 수익률을 얻는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2, 1.3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비교해 보면 미국의 S&P 500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라는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가의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당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까지 제가 조세롭게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자사주 매입이 이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니 위기라든지 아주 큰 충격 이 나타나기 전에는 네.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이게 상당히 많다. 이게 받쳐줄 거다. 이런 부분들이.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믿고 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떻게 지금 저 프로그램 매매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면? 예. 프로그램 내용 할까요? 예. 네. 예. 자, 프로그램 매매가 네.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는 그냥 저 컴퓨터에 이렇게 걸어놓고 네. 프로그램에 알아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가격 되면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 말고 이제 뭐가 있는 거죠? 네. 그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마빈 헤글러 뭐 마빈 헤글러 알죠 뭐 이렇게 그죠? 아, 옛날에 또 마이크 타이슨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복싱 안 보잖아요. 안 보죠. 네, UFC 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기계 군단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30년 전에 이제 뭐 우리가 피터 린치가 운용했던 마젤란 펀드 네. 뭐 했을 때 피델리티가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대 자산 운용사가 그 ETF 이런 그쵸. 거 하나. 네, 블랙락이 1등이에요. 네. 블랙락이 운용하는 규모가 얼마냐면 9천조예요. 아. 네. 그리고 피델리티가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피델리티가 운용하는 규모가 1,800조 정도 돼요. 네. 네, 9천조랑 1,800조.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2등, 3등 보면 뭐 뱅가드랑 뭐 뱅가드 뭐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옛날에 뱅가드 이렇게 저 옷도 있었는데. 그 뱅가드랑 아무 상관 없어요. 상관없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펀드에 가입을 하면 네. 우리도 2007년대에 펀드 붐이 있었잖아요. 네. 펀드에 가입하면 그게 전부 다 액티브 펀드에서 돈을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주식 이제 막 사고 했었던 건데 펀드 매니저가. 지금은 돈이 어디로 가냐면 아까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우리나라에 왜 3배짜리 없나요? 네. 미국에는 3배짜리, 2배짜리 뭐 스타일별로 그런 ETF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네. 요즘은 이제 아유 뭐 펀드에 왜 가입해? 그냥 ETF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ETF에 돈을 이제 투자자들이 사면 그 ETF를 운영하는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거기서는 ETF에 말 그대로 이제 펀드잖아요. 예, 운영 그 거래가 되는 펀드인데 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25종목 아니면 40종목 MSCI 코리아 종목 전부 다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서 그냥 자동 매매를 해요. 하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프로그램 네. 매수가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왔는데 그 돈의 원천이 이제 기관들이 돈을 어느 정도 한 천억 집행해 볼까 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전체 이제 ETF 시장이 워낙 커졌어요. ETF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많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네. 그 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어려워요. 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주식판에 들어와서 하는 선수들의 어떤 로직으로 이제 매매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차익 거래는 우리가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있잖아요. 그죠?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이제 뭐 몇 달 후에 코스피가 얼마 될 거냐. 이거 네. 이제 베팅하는 거죠? 네. 369.11호 만기가 되는 네. 그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코스피 200 주식을 다 통으로 사는 것보다 약간 높게 거래가 돼요. 약간 그 이자랑 뭐 이런 걸로 그걸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그러죠. 네. 그 베이시스가 이제 플러스가 나 있을 때를 우리가 콘탱고라고 콘탱고. 하고. 예. 그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나 있으면 안 돼. 백오데이션. 역시 키조입니다. 아, 백오데이션이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 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익 거래를 하는 선수들이 네. 외국인들이나 이제 그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현물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제 선물 매수 막 지르고 장이 좋을 때는 장 좋을 때는 그냥 선물 사면 돼요. 네. 예, 우리나라 왜 ETF 3배짜리 안 만드나요?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선물을 6.7배, 요즘도 6.7배입니까? 증거금 대비해가지고 뭐 6배, 7배나 살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 투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장이 좋을 걸로 보고 막 매수를 하면 선물이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예, 베이시스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차익 거래라 하는 선수들이 이 높아진 선물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을 매수를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차익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선물은 매도를 때려놓고 주식을 매수해서 만기가 되면 어차피 이게 붙거든요. 만기가 되면 붙으니까 만기날 이제 청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 떨어져도 선물을 매도를 쳐놨으니까. 예. 아~ 이렇게 같이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데. 아, 그런 거예요? 예. 순간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이제 베이시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그 다 하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거 차익 거래 베이시스 쳐다보면서 그거 네. 하는 매매가 힘들고 코스피 200만큼 200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거의 코스피 200종목을 트래킹할 수 있는 네. 한 80에서 한 120종목을 사서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매수 매도가 확확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할 때 이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오늘 얼마 나왔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얼마 나왔다인데 여기 이제 비차익 매수라는 거는 그래 차익 거래랑 상관없는 이제 블랙록에서 한국 ETF가 뭐 한 100억 원어치 더 설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냥 한국 주식 MSCI 코리아 100억 원어치 더 사면 되잖아요. 그 선물하고 아무 상관없나 차익하고 차익 거래랑 아무 상관없나 그냥 알 프로그램 매수가 쭉 들어와요. 그게 비차익이에요? 네, 그게 비차익이에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사 자금 운용할 때도 보면 300억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300억을 저희 45 종목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엑셀로 딱 짜가지고 이제 증권사에 줘서 네. 300억을 오늘 시분할로 그냥 9시부터 3시 반까지 쭉 사주세요. 아. 예,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다 비차익 매수. 아,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비차익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를 이용해서 먹으려고 하는 네. 그 매수 매도가 이게 차익 매수나 차익 매도. 네. 네. 아, 맞습니까? 네, 그게 차익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네. 우리가 이제 왜 이걸 좀 아셔야 되냐면 네? 외국인이 의미 있게 선물 매수를 한 15,000 계약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을 예측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외국인이 그 15,000 계약을 매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작년 네? 코로나 위기 전에 막 매도를 15,000 개를 때려놨다가 때려놓은 매도 포지션을 환매수하는 매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장이 좋아질 걸로 예상해서 그냥 투기적으로 신규 매수를 잡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 투기적으로 네. 신규 매수를 잡는 네, 경우가 있고 네. 알 선물 매수를 15,000 계약을 잡을 수가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전에 미리 매도 때려놨다가 이제 장 다 빠졌네 하면서 그걸 이제 환매수하는 이 매도 포지션을 이제 청산하는 거죠.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매수를 해서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결제 약정의 동향을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하거든요. 네. 예, 그날 신규로 얘네들이 매수를 알로 매수 그냥 들어왔다 하면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15,000 계약이 이제 플러스가 돼서 끝나게 되고 원래 있었던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게 되면 네. 미결제 약정이 마이너스 15,000 개로 똑같은 매수인데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면서 끝나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규모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 아까 어떻게 되죠? 대규모 선물 매수가 들어오니까 베이시스가 벌어지잖아요. 네.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매수를 하면 그럼 차익도 들어오는구나. 네. 그러면 국내 기관 차익 거래를 하는 선수들이 보고 뭐야 베이시스가 벌어지니까 선물을 매도하면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 의해서 국내 차익 거래를 하는 기관이 외국인 선물 매수에 의해서 매수가 왕창 들어오기도 하고 매도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시장이 한번 폭락 외국인에 의해서 폭락을 했을 때 네네네. 기관이 왜 이래 오늘 많이 팔았나요? 1조를 왜 이래 많이 팔았나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보면 외국인이 선물을 거의 1조 5천억을 팔면서 베이시스를 눌러버리니까 그런 차익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쳐다볼 때 국내 기관이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팔지 했을 때 이게 프로그램 매도네?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면 이게 선물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인가? 라고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네네네. 이거는 시장을 나쁘게 보고 때린 매도가 아니라 차익 거래에서 나온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요거 정도는 이해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비차익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네. 경우가 좀 많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비차익으로 뭘 좀 돈을 먹겠다 혹은 좀 네. 이익 보고 팔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매도나 매수로 이렇게 들어오면 선물에 의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막 생기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막 생기고 그러면 선현물 차이가 가격 차이 이렇게 나니까 그럼 차익 프로그램 매도나 매수가 또 기계적으로 막 생기고. 네. 그 제가 작년 연말에 네. 이제 우리 박 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외국인의 매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김프로님 그때 계셨었는데. 제가요? 네. 외국인 창구 매도가 쭉 찍혔을 때 외국인이 보면 시분할 매도로 또는 매수로 네네네. 하게 되면 종가 저가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 이유는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10만 주 매도를 주문을 받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10만 주 매도를 3시 반까지 그냥 쭉쭉쭉쭉 파는 게 아니라 3시 20분까지 한 6만 주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종가에 4만 주를 밀어서 팔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네. 그 매매 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그렇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오늘 종가 대비해서 위에서 팔았느냐, 밑에서 팔았느냐라고 평가를 받는데 보통 이제 외국계 운용사들이 그런 네. 걸 평가를 해요. 외국계 증권사한테 줄 때. 그러면 이제 그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장중에 한 6만 주 팔고 종가를 일부러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국인의 그런 매매가 동향이 보이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 종가에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하고 또 반대로 매수가 들어올 때도 보면 6만 주를 장중에 매수하고 종가에 4만 주를 더 쳐올려버리면서 네네네. 종가를 끌어올려놓고 아 저의 오늘 10만 주 매수 평균 단가는 이렇게 종가보다는 낮습니다.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매매를 보면서도 그걸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아. 그걸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네. 미리 샀다가 나중에 종가 오르면 욕 먹으니까 네. 그렇죠. 마지막에 된다는 네. 거죠. 아. 파는 것도 그렇고 아직 그런 부분 우리 상당히 있죠. 그냥 전무님이 제 돈 맡아주시면 안 됩니까? 와 나 이거 복잡해서 못하겠다 진짜. 아,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이게 매수 네.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90년대 단순 그냥 복싱하던 그런 판이 아니다는 거죠. 아. 요즘 주식시장은. 그런 걸 이해해야지 네. 사는 타이밍을 언제 사야 되느냐 언제 아. 팔아야 되느냐 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거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3%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박 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이해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매매. 아니 이거 요거는 그럼 주식 투자를 네. 좀 아,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요. 그리고 이게 꼭 그렇진 않은 거예요? 아니 뭘 그런 게 중요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S&P500이 과거 뭐 한 50년 동안 연간 뭐 11%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무슨 주식을 사는데 네? 외국인의 그런 매매를 이해해서 어 뭐야 오늘 외국인이 한 10만 주 팔겠네. 10시 때까지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네. 10시까지 2만 주 나왔어요. 그러면 아 3시 반까지는 20분까지는 얼마 나왔고 종가에 이놈들이 얼마를 또 때리겠구나. 그런 매매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침에 보합에 살 뻔했다가 종가에 마이너스 4%에만 사더라도 그게 얼마나 커요. 지금 이자로 따지면. 네. 그런 것까지도 요즘은 사실 다 감안을 하면서 네. 매매를 해야 되니까 되게 피곤합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그거는 이게 업인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전문님이나 저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죠. 갑자기 이게 왜 들어왔나는 네.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시황에 처음에 얘기할 때도 비차익 네. 프로그램 매도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차익은 별로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선물에서 동시만기는 지금 9월에 있는 거고 네.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별로 거래가 없는 거고요. 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많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이건 네이키드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을 파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시장을 파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파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이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나 성장률이 갑자기 떨어졌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저기 바이러스 확산, 코로나 확산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고 현대차 갖고 있다. 얘들이 지금 못 오는 거는 외국인들 매도가 많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방역에 힘쓰고 같이 열심히 조심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것도 내 주식이 올라가는 것에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아, 좀 하고 싶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이제 끝나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우리가 한동안 수개월 동안 또는 거의 1년 동안 주식은 롱텀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수익 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신 분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열광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냐? 아닙니다. 그 말 맞습니다. 네. 저희 매마이 기술이라는 걸 얘기하고 저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좋은 주식이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롱텀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저는 맞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생각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떠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리고 어려우니까 야 이거 힘들어 죽겠어 오늘 힘들어 죽겠어 내일 또 힘들어 내일 장은 어떻게 될 거야 아니 장기 투자 얘기한 사람이 오늘 하루 빠진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네. 이게 전체적인 시장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오늘 하루 빠지고 좀 오르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 가져갈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지금 무지하게 덥지 않습니까? 네.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도 못 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KBS의 방송 때문에 갔대. 거의 못 가겠더라고요. 저 네. 택시 타고 갔었는데.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덥고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되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증권맨들은 막 다 보고하라 그래가지고 PCR 검사 다 하고 이틀에 한 번씩 자가진단 키트 검사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는 것 뿐이지. 그런 사이에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데 맨날 그 장기 투자 주창했던 사람이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매일 시장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지? 이번 주에 폭락하는 거 아니야? 상투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다면 주식시장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제 그냥 우리 전부 다 그냥 내 주식 좀 좋은 주식 사놨으면은 좋은 기업 사놨으면 그냥 편히 이 더운 여름 그냥 편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앱 좀 방역 잘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장기로 저 다이어트 하다가도 예.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거 보면 또 먹고 싶고 흔들리는 예. 게 또 인간입니다. 근데 시장이 혼내지 마세요. 시장이 네. 그 수익을 내는 장이 있어요. 네. 이거 주식이 많이 해본 사람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야 먹는 장이야 아니야 이거 수익 안 나는 장이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해도 수익이 잘 안 나는 장이 있어요. 수익이 잘 안 나는데 자꾸 거기 부딪히면은 그럼 계속 뭐 진짜 수수료 나가고 이렇게 조금씩 깨지면서 이럴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한 템포 약간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관조하면서 그 다음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 박병기 장부장님 스페셜 우리 박세익 전무님의 또 깨알 설명으로 더욱 또 풍성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같은 월요일 조합이 참 좋습니다. 저는 네 우리 박세익 전무님 그리고 박병기 장부장님 오늘 저녁 시간 정말 좋은 내용들 정말 우리가 주린으로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들도 오늘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그 장기 투자 처음 마음 먹으셨던 분들. 자꾸 이렇게 일일비 하지 마세요. 자꾸 징징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박병기 장부장님 말씀대로. 각혈하십니다. 각혈. 네, 각혈하게 하지 마시고 자, 쭉 한번 농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병기 장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